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마감 시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만 같으면 정말 참 주식 할 맛 날 텐데요. 오늘 코스피 0.15% 크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추세 유지되는 소폭 상승 그대로 시연했고요. 코스닥도 장중에 좀 출렁거림 있었습니다만 0.30으로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자, 기관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또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2462억 매수, 기관은 1378억 매수, 코스닥은 외국인은 200억 정도 매수했는데 기관이 뭐 192억 정도 팔아서 그렇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선물, 외국인이 현 선물 계속 그냥 사들어온다는 겁니다. 6852계약으로 강력하게 현 선물 같이 지금 매수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양이면 같이 들어오면 좋은데 코스피는 같이 들어왔고요. 자, 코스닥은 뭐 그렇습니다만 코스피로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수 지금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조금 여기 절반 정도 훼손하는 절반 정도만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조정 받아도 좋다 했는데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으니까 베리 굿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시장 보시면 플러스 0.12% 더 추가 상승하고 있거든요. 외국인 선물 302계약 지금 매수해주고 있고 콜옵션 7.27% 상승, 풋옵션 뭐 3.97% 하락 중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만기주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또 변동성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현재 미국 선물 다우존스 0.02 보합이고요. 나스닥 선물 0.13% 하락 중입니다. 자, 프로그램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기관 외국인 바스켓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매할 수 있도록 모아둔 종목군들 업종 대표주 위주로 매수 들어오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 들고요. 섹터별로 보면 삼성전자 좀처럼 무너지지 않고 있고 IT 전기전자 쪽으로 다시 주도주를 이룰 가능성 있어 보인다 판단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강력하게 오늘 하이닉스는 좀 조정 받았습니다만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세 많이 몰리는 거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주춤했던 자동차 관련 또 좀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자, 나머지 부분 그만하게 특별하게 많이 빠진 업종도 없고 특별하게 많이 오른 종목도 없는데 바이오는 오늘 좀 주춤했습니다. 좀 주춤했고요. 역시 중국 소비 관련 면세점 화장품 쪽 이쪽이 강세인 게 한 번 더 확인됐어요. 그래서 오늘 뭐 추가로 신규 추가한 게 LG생활건강 예전에 매매했던 거 팔았던 거 다시 사놨는데 오늘 사놨어요. 사놓자마자 또 상승 마감. 아모레 퍼스픽 그대로 유지, 상승 유지. 자, 5G는 자, 좀 나뉘고 있는데 와이솔 오늘 한 9% 정도 차익 실현해냈고요. 차근차근 챙겨보도록 하죠. 자,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보자면, 자, 현대건설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에 가깝게 그냥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양호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소에 말하는 그 상황 아닙니까? 반등은 강하게 6% 강하게 했고 조정은 그냥 스무스하게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상승 넣을 때 55,000원권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57,000원권까지도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 그대로 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기관 내고 있는 쌍끌이 땡큐 이렇게 되면 강하게 돌파할 가능성 높아요. 레이아님도 어서오시고. 자, 아모레퍼스픽 다 만들어놨어. 이평선 어디 있습니까? 밑에 다 깔아놨어. 그러면 여기 전고점 1차 목표치이긴 한데 이게 힘 받으면 여기 위에 무주공산에 가깝게
이격이 좀 있어요. 그러면 올라갈 폭 제법 있어요. 반등 이후에 눌려주고 다시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 박스권 형성하다가 딱 뚫으면 위로 더갈수 있기 때문에 쉽게 안 던집니다. 자, 오뚜기가 조금 문제인데 지금 음식료 쪽에 곡물 가격 때문입니까? 약간 인상한다. 그런 부분들 있던데 한번 챙겨볼까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농심도 한번 체크해봐야 되겠어요. 근데 먼저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뉴스에서 들은 바가 좀 있어요. 곡물 가격이 좀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자, 크게 뭐, 그죠? 우려할 만한 뉴스가 시장에 나온 건 없습니다. 먼저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좀 넣은 것 같다. 그렇다면 오뚜기도 박스권 하단 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더 밑으로 치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등하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적당한 이야기 인근가면 끊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다 플러스예요. 지금도 한 마이너스 한2%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아마 반등 넣으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괜찮은 모양으로 갈수 있었기 때문에 홀딩했는데 좀 아쉬워요. 반등 넣으면 적절하게 끊고 나오겠습니다. 자, 현대차를 그런 개념으로 들어갔거든요. 자, 박스권 이루고 있다 보고 저점에서 들어가서 지금 플러스권 여기를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면 이것도 쫙 가요. 그렇기 때문에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세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뚜기는 외국인이 그래도 쭉 꾸준하게 사들어온 종목이에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CJENM. 자, 빠지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 오늘 코스닥이 좀 출렁출렁 했거든요.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였는데 모양이 다 돌려내고 이평선 밑에 다 받쳐놓고 양봉 훼손하려다가 다시 끌어당겼기 때문에 홀딩 가능합니다. 뚫고 올라가면 전고점 정도 24만 3천원, 24만 6천원 여기 인근까지 돌파. 여기 인근까지 상승하면 그때 적절하게 챙겨 놓는다.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자 들어왔습니다. 무주공산 맞아요. 위에 없어요. 자, LG 생활건강 못 사거든요. 쉽게 못 사요. 그런데 이게 주력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종목, 이런 부위에서 들어간 거잘못 봤죠? 에듀님하고 레이안님하고 잘못 봤죠? 평소에 잘안 써던 기법 총망라하고 있다는 거좀안 보여지십니까? 평소에 하는 기법은 아주 정석적인 것만 많이 가미했었는데 이제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사는 기법. 그리고 비교적 고점인 듯 해도 잘 가는 추세 좋은 종목이 위에서 눌려주고 있을 때 이것도 박스권이거든요. 그죠? 고점의 박스권입니다. 여기 20일 지지하니까 바로 샀습니다. 올라갔거든, 일단. 뚫고 올라가면 이것도 벨이 굿입니다. 기관이 사들어오고 있어요. 3주밖에 못 샀대. 그러니까 더잘 갑니다. 왜냐하면 좀 비싸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못 사요. 그럼 누가 산다? 기관 외국인. 그죠? LG 생활건강, 화장품 쪽에, 괜찮아요. 갑니다. 가면 위로 또 가요. 그죠? 와이썰 잘 챙겨 먹었어. 여기서 윗꼬리 따위 이제 안 쳐다본다. 그냥 끊고 끊고 다 끊고 이틀 만에 한 9%씩 먹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자, 이제 끊어 먹었으니까 여기 밑으로 내려와. 또 기다릴게. 언제 기다린다? 여기 적절하게 눌려주면 또 삽니다. 그죠? HLB 생명과학도 적절하게 다 던졌고 그죠? 전일. 야, 생각보다 세요. 근데 HLB는 좀 들고 있죠. 우리 조금씩은 다 들고 있어요. 여기 저항권이긴 한데 여길 뚫는다? 와, 대박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모르겠어요. 워낙 마음대로 움직여요. 근데 정석은 약간 조정받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워낙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알수 없어요. 먼저 들어갔다고요? 들어가자마자 하기 전에 잘했어요. 자, 이두 분이 에듀님하고 지금 레이아님이 우리 유료 회원분이신데
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뭔가 하면 너무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 제가 사 팔아 해드리기도 합니다만 그게만 목매달고 있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거기에서 큰 전략을 드리면 거기서 알아서 적절하게 조금 융통성 부리면서 알아서 적절하게 또 본인들이 알아서 성향에 따라서 운용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두 분. 그럼 발전이 있어요. 평소에 이런 비교적 고점 부위거든요. 이런 걸산게 거의 2년 동안 거의 없을 겁니다. 들어갑니다. 이게 필 받으면 더 올라가요. 월봉 한번 봅시다. 와우, 씨, 꼭대기, 꼭대기야. 아유. 근데, 원래 신고가 뭡니까?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럼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십몇만 원대 하던 때가 있었어요. 100만 원 간다면 미친놈이라 그랬어, 옛날에. 280만 갔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잘 가는 놈한테, 강한 놈한테 올라타는 건 나쁘지 않아요. 수급도 괜찮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뭐 양호하고요. 0.1, 뭐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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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적절하게 조정받는 거 아닙니까? 갈땐 신나게 4%씩, 5%씩 막 가고. 조정받을 때 0.25, 1%도 조정 안 받아. 그럼 양호입니다. 제법 끌고 가고 있죠. 팔고, 팔아가는 건 적절히 팔아가고, 주력이다 싶은 건 끌고 가고 그럽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지도 간단하게 체크해보죠. 자, 뭐라고 딱 방송에 해놨는가 하면요. 저항권 임박. 그려놨습니다. 어디 강하게 갑니까? 여기 저항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일단 그런데 강하게 저항 안 받았으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렇게 미리 어저께 전략을 드렸어요. 20만 원 깨지고 19만 2천 원 깨졌기 때문에 안 좋은데 반등도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은 좋다. 다만 위에 저항권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잘 돌파하느냐가 중요하고 만약에 저항을 받을 때는 스무스하게 받고 돌파 시는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저항을 받을 자리에 저항 받았는데 그냥 적당하니 받았으니까 그나마 뭐 양호한 저항 받았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자, 세 종목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코오롱 티슈진 이거 절반 던지라고 제가 거의 강제에 가깝게 말씀드렸거든요. 전일 사라 하다가 왜 오늘 또 팔아라 할까요? 그거 트레이딩인 겁니다. 그죠? 샀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처지잖아. 바로 청산 해내야 됩니다. 밑으로 잘못하면 충하고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다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절반 던지고 나머지는 여기 19만 2천원 저점 깨지면 던져라.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분 들어와 계시지도 않고 저도 컨디션도 별로예요. 힘안 납니다. 전기전자, IT 전기전자 쪽이 강세,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성 다시 높아져 보인다. 와, 삼성전자 죽여요, 그죠? 눌려주고 이제 내일이 실적 발표하는 날인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적절하게 여기 정도에서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다시 가는 것 같으면 삼성전자 다시 접근합니다. 이 기관에 사는 거 보세요. 이틀 동안 그거 실적 발표 그따위 아무 상관없다는 기조입니다. 대한민국 사겠다. 삼성전자, 너 실적 이번에 한번 안 좋은 거 괜찮아. 이런 기조예요. 일단 그런데 내일 지켜봅니다. 불확실성 해소 측면도 있어요. 내일 만약에 발표 났는데. 자, 하이닉스도 좀 관심은 있어요. 최근에 기관에 막 싹쓸이 들어옵니다. 와, 이거 보십시오. 끝내주게 들어와. 그죠? IT가 주도주 맞아요. 다시 시장 견인하는 거 IT주인 것 같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 면세점 관련. 야, 이거 가는 거 보십시오. 신세계, 호텔신라.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쪽에 주력으로 가져가겠다. 나머지는 적절하게 반등 나올 만한 권력이 있는 것들 순환매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가는 놈만 계속 쭉 데리고 갈 수는 없다고요. 가던 놈이 조금 조정받을 때못 갔던 애들 데리고 가고 하면서 지수 키 맞춰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력과 사이드 종목들 적절하게 잘 트레이딩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삼성전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야, 대박인데. 우리는 그래도 뭐 47,000에서 적당히 끊어 먹었으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올라가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올라가면 눌림목 주면 또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걱정 없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살아나고 있고 지수가 갈 것처럼 보이니까 삼성전자를 안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전략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맞았어요. 삼성전자 죽는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올라간다 그랬어요. 47,000원 못 팔았던 분들 46,000원 끝까지 끌고 와서 다시 팔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된 거죠. 자, 여기를 딱 봤을 때 일단 중요한 위험한 구간 다 벗어났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 들어요. 여기를 그냥 스트레이트로 뛰어넘잖아. 여기 전고점까지. 이제 여기 남아있습니다. 여기. 내일이라도 빵! 때리면, 우리 개인들은 그냥 뭐, 단기간에 뭐좀 물려있던 거나 아니면 좀 올랐다 싶어 잽싸게 팔아먹고, 기관에 의해 그냥 파워풀하게 그냥 쫙 땡기면 이제 반등하는 겁니다. 이제 240일 하나 빼고 다 돌파해냈어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제 진짜 힘든 2018년도부터 2019년 상반기라 1, 4분기 이 힘든 구간 이제 버텨내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반등해내면 이제 제법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좀 웃는 날이 더 많아진 날올수 있다. 그렇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괜찮아요. 미국 보십시오. 그냥 끝내주고 갑니다. 그죠? 이중 바닥 그리는데 바닥을 점점 높이면서 가요. 추세 좋게. 나스닥 보십시오. 전고점도 뚫어버리고, 이거 다우도 뚫을 기세고, 그죠? 그 다음에 중국 오늘 또 상승 마감했지 않습니까? 뭐처럼 LG 생활건강처럼 뚫을 수 있다는데 그 뚫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 없어요. 유럽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유럽 지금 뭡니까? 1.78 이거 오늘까지 안 나왔죠? 키움은 각성해야 돼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자, 핵심은 뭐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고, 특히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면 지수는 간다. 외국인이 패면 못 간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다른 거는 아무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 다른 거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될 것은 외국인 수급이다. 거기에다가 기관까지 같이 매수해주면 베리 굿이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체크해 나가시면 시장 판단하는 데 많이 도움되고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방송 시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시청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상당히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좀더 알찬 방송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고 있고요. 무슨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어쨌든 힘든 시간 지나가고 있으니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면 또 많은 분 같이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크루드오일 실전 매매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